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니헨스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중한 수염. 고양이의 수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다 수염입니다. 수염은 혈관과 연결되어 있어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수용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르면 안 되는 것이죠. 좁은 길을 지날 때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날 때 망설임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수염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염이 공감각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이죠. 별거 아닌 듯해도 고양이가 가진 엄청난 재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지나기 전에 수염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고 부드럽고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회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수염은 균형 감각을 유지시켜줍니다. 간식을 먹기 전에 앞발로 톡톡 치는 이유는 수용기를 통해 간식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죠. 대충 보면 평범해 보이는 고양이도 자세히 보면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오늘의 교훈, 꺼진 고양이도 다시 보자.